어르신들 혈압 같은 거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120에 80. 진짜로요? 진짜예요. 정상이에요. 오. 네. 언니 혈압 그냥 안 먹어? 네. 혈압 건강에 자신만만한 이들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혈압계를 외면해 버리는데. 약을 먹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했던 이분의 혈압은? 그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한다 하니까 좀 긴장돼가지고 그래. 뭐야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 왜? 160. 어머니. 120에 80. 120에 80. 언니도 와서 한번 해봐 이거. 아, 혈압 재보라고? 난 괜찮은디? 혈압이 괜찮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어머 언니 이렇게 나왔어? 축하해 정 변사. 저는 200이 넘었었대매. 200이 넘었었대매. 200이 넘었었다고요? 210. 최고 혈압이 210을 넘었다? 뭐야 협심증에 고혈압까지 있었어요. 고혈압 있으면은 협심증은 거의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정상 혈압이신데요? 근데 뭐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렇다고 봐야죠. 혈압 건강 비법을 전해줄 오늘의 주인공 발견. 그녀는 어떻게 혈압을 정상 수치로 호전시킬 수 있었을까? 오 딸 와가 있네. 왔어요. 오랜만이다. 시간이 나가지고 왔다. 이 우리 딸. 아, 따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따님이 젊어 보이는데요? 40세에 났어요. 정정하셨었네. 아 엄마가 고혈압이다라는 거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전혀 우리 엄마가 심혈관 환자구나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피를 토하고 막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갑자기 피를 쏟았다? 그냥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코를 이렇게 코 밑을 만졌더니 미끄덩한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 이래 보니까 피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쏟아진 코피. 급히 이송된 응급실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다. 진짜 기절할 정도였었어요. 왜냐면 혈압을 딱 재더니 혈압이 210이라는 거예요. 이후 협심증까지 판정받으며 고혈압 합병증을 겪게 된 정양화 씨. 안에서 터져가지고 이긴 안에서 뇌에서 고이거나 뭐 다른 데에 가서 뭐를 정지시키거나 이러면 반신불수 이제 반쪽으로 마비되거나 안 그러면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비만으로 얻게 된 고혈압은 협심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키며 그녀의 건강을 위협했는데 고혈압 호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는 정양화 씨. 그런 그녀가 매일 꼭 하는 일이 있다. 소리가 엄청 커진대요. 그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순간 최고 혈압 210에서 123으로 낮아진 비결. 혹시 이 춤에 있는 걸까? 여기 허벅지 만지면 이 찬데 이거 하고 난 뒤에 허벅지 만지면 여기가 따뜻해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죽는 거지요. 일어나서 움직여야 살지. 혈압 관리를 위해 체중을 줄이라는 조언에 가장 먼저 변화를 준 건 바로 식단. 혈압 관리를 위해서 드신 음식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반찬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 관리를 위해서 먹는 거는 딱 하나 있죠. 그 비법은 바로 이건데 네? 이제 그 여기에 들어가는 물입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 마시는 물이 있다? 요건데. 혈압 관리를 위해서요? 예. 아. 육안으론 재료 확인 불가능. 궁금한 것은 절대 못 넘기는 담당 PD 직접 맛을 보는데. 어떠세요? 그냥 찬데요? 차, 그 우엉차? 둥글레차? 뭐 그런 것 같은데요? 혈압 관리를 위해 마신다는 재료의 정체는? 이게 뭐예요? 두축나물. 두축나물은 풍부한 칼슘 때문에 옛부터 중국에선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두축나물은 고혈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두축나무 껍질을 열면은
흰색의 어떤 섬유질이 있는데 여기에 혈압 하강 물질이라고 하는 구타페르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으로 인해서 혈관의 평활근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데 두축나무 껍질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